아무래도 요즘은 촬영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죠. 에이. 언제 쉬어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여유는 찾고 싶죠. 혼자 가도 좋고 여럿이 가도 좋은. 그러면서도 여유 있는. 여유로움 하면 낚시. 낚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귀여운 물고기들, 단단하게 일렁이는 물결. 그래서 저는 오늘 낚시하러 가요. 근데 지금 몇 시죠? 어떻게 늦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맞다. 낚시 때. 죄송합니다. 나만의 시간이 흐르는 그곳, 청풍명월.